안녕하세요. 세무사 우편물 읽는 법과 대처법 5분 특강 완화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환급 신청 안내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6월에 느닷없이 2015년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받으라는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토지나 주택 등과 같은 부동산에 보유세 성격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요. 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 성격과 과세 대상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도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예요. 그래서 이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데, 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미 낸 재산세만큼은 차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2009년부터 2015년도에는 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이중과세 조정하는 부분에서 좀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는 그 부분이 이중과세다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2015년 6월에 이중과세라는 판결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2009년부터 2015년에 이중납부를 한 납세자들이 별도로 소송을 냅니다. 우리가 이중납부한 부분만큼은 돌려주세요라는 소송이죠. 그래서 그 결과 2018년 7월에 그 이중납부한 세금은 돌려줘라라는 판결이 나온 거죠. 다만, 2015년 종합부동산세는 환급 대상이지만, 그 판결이 나기 이전에 과세된 2009년부터 2014년분은 별도로 얘기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2015년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게 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을 텐데요. 먼저 보실 부분은, 자, 가급적 금년 말일, 말월, 말, 12월 말일까지 환급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2020년 5월 31일까지 환급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환급 예상액이 같이 기재되어 있는 분이 계실 거고요. 이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50만 원을 초과하는 환급세액이거나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종합부동산세 환급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비교적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홈택스 사이트 화면 중앙에 2015년 종합부동산세 환급 신청 및 계좌 개설 신청 메뉴 보이실 거예요. 그쪽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앱으로 홈택스 어플 통해서 환급 신청 가능하시고, 같이 받으신 통지서에 동봉된 환급 신청서를 우리 세무서에 팩스로 또는 우편으로 보내셔도 환급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 환급 신청이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2015년 종합부동산세 환급 신청 안내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5분 특강 오한나 세무사였습니다.